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 또한 분주하게 살아가는 일상들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심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과 그 상황 속에 주님의 섭리와 계획과 주관하시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짧지만 긴 여운을 남겼던 그 여정을 생각하며 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 여정. 무더운 날씨 어디론가 향하는 오토바이 위의 사람들. 반갑게 웃지만 눈동자는 슬픈 사람들. 기대감으로 시작하지만 홀로 골짜기에 멈춰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들. 인생의 항해에 갑자기 찾아온 비바람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발걸음들. 2000년 전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 속으로, 사마리아인의 일상 속으로 달려가 봅니다. 흙먼지 가득한 곳에 성령의 전을 높이 세우고 메마른 밭처럼 갈라진 그들의 손에 하늘의 선물을 안겨주며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들어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외쳐봅니다. 한 맺힌 피에 젖어 별처럼 빛나는 땅이여 예수의 보혈이 굽이굽이 흘러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어둠 밤 같은 인생 속에 구원의 별이 빛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예배하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중보에 힘입어서 지난 한 주 동안 베트남 선교지에 가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로 시작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각각의 교회들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간증들을 들었고 피토라는 마을에 임마누엘 교회를 헌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도착한 직후 선교사님은 저의 일행에게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손을 들으래요. 하라는 대로 한다. 가라는 곳에 간다. 주는 대로 먹는다. 없으면 안 먹는다. 이곳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어요. 그리고 선교지를 탐방하는 동안 베트남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실제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적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악한 영의 세력은 실제로 존재한다. 악한 영의 세력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악한 세력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장되어야 한다. 무장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악한 날에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악한 날에. 악한 날은 언제입니까? 악한 날은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가장 흉흉하게 다가오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날은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 중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마치 준비하지 못한 채 소나기를 만나듯이 와 베트남에서 갑자기 막 태풍같이 불어오더니 막 비바람이 불어치는데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채 소나기를 만나듯이 우리는 악한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르는 상태로 영적 전투를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한 날에 승리하고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만이 나를 지키고 자유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만이. 군인이라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무기와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영적 전쟁터에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다가갑니다. 여러분 선교갈 때 꼭 정말 기도만 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전신갑질 입고 가야 돼요.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첫날 밤에 저도 이 생각으로 얼마나 공격받았는지 몰라요. 밤마다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우리는 영적 군인입니다. 여러분 평소 때 영적으로 무장합시다. 귀신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 사단은 영적 전쟁터에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다가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 모습을 잘 보면서 무장하고 아멘도 안 해 무장하고 준비하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죄로 세워질 저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전사로서 무장할 때 예수님께서는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정복자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아멘. 먼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진리로 허리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탄 앞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맞서라고 권고합니다. 14절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당시 로마 군사들은요 긴 옷을 입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발목을 이렇게 발까지 다 숨길 수 있는 긴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이 옷이 땅에 걸리지 않고 아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허리를 띠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허리띠는 오늘날처럼 길고 얇은 띠가 아니라 폭이 매우 넓어서 이 띠로 허리부터 배까지 덮고 어떤 것은 발목까지 덮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에는 칼을 찰 수 있는 고리도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아랫배 부분은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디와? 아랫배 부분은 아랫배 부분은 창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공격하기 쉽고 공격받게 되면 치명적인 출혈과 고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또한 복부에 상처가 날 경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세균 감염이 되기 쉽고 또한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사단은 제일 먼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 취약한 부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점은 진리의 허리띠로만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로만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진리로 감싸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에? 중심을 진리로 지키는 것. 만약 우리가 이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나 사단이 주는 거짓의 기초에서 생각하고 사고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혼란과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닌 것과 사실이 될 수 없는 것에 신뢰를 보내고 모든 결정과 선택들은 명분도 목표도 그리고 힘도 없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환상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 사람 말은 들어야 돼. 천만에. 여러분, 진리에는 붙잡힐 것을 삶 속에 주입하고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 진리 위에 생각하고 진리 위에서 믿음을 갖고 온전한 태도를 보여주며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의 신앙 중심에 띕시다. 그리고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내 삶 속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제거합시다. 이 시간 진리 아닌 것들이 우리의 영토 안에 숨겨져 있다면 이것을 꼭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속아서 이끌림 받고 그것에 의해서 시험에 들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 중심에 뜨셔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머리에 묶고 다니면 안 돼요. 혓바닥에 묶고 다니면 안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여러분 중심 꼭꼭 묶어야 돼요. 오늘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제거합시다.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설명서인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 주시는 지혜를 갈망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삶의 매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내릴 결정과 선택들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과 선택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나는 이 선택을 함으로 말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생각 속에 가라지와 알곡을 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가라지와 알곡을 걸러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받으라는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받으라. 이것은 헬라 데코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베드야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합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받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전담당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담당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사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설교자도 막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꾸역거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간절함으로 사만한 마음으로 저 영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은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단 1분 뒤에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그 마음에 품은 자는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의 허리에 단단히 메고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영혼에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키고 인도해 줄 겁니다.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신호등과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때때로 하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음에 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파란 신호등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건 빨간 신호등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라는 무엇입니까? 노란 신호입니다. 차를 운전할 때 파란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빵빵빵빵 거립니다. 내 차를 추월해서 갈 때도 있습니다. 가야 할 때를 놓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의 파란 신호를 보여주시면 내 생각에 때가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해야 돼요. 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그의 생각에 지금은 빨간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명령했어요. 이는 빨간 신호였어요. 주님이 근데 명령하셔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예수님 명령의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을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 생각에는 빨간 신호였지만 예수의 신호등을 바라봤을 때 축복의 물고기를 거두었던 거야. 더 크게 아멘. 내 일상적으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내 삶이 빨간 신호등이지만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전진합시다. 아멘. 베드로의 생각에는 빨간 신호등이었지만 예수님의 신호등을 바라봤을 때 축복의 물고기를 거두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육체가 빨간 신호일지라도 오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믿으면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간 신호를 보여주시면서 그 자리에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순종하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빨간 신호를 보여주실 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다가 결국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 안에 화합이 깨지고 이삭과 이스마엘 간의 갈등만 더 키웠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말씀의 신호등을 다시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금 말씀의 신호등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가정이요, 복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신호등이 꺼질 때 우리 가정에서, 삶에서, 교회에서 사고가 납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부디 오늘 시간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말씀의 빛이 삶에 빛나고 말씀의 신호등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살펴봅시다. 의의 호심경.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로마 역사를 살펴보면 군인들이 입는 호심경은 보통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죽에 적의 칼이나 창 그리고 화살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럼 가죽 보호대는 무엇을 보호했을까요? 바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심장과 허파를 보호했대요. 심장과 허파. 이 두 기관이 상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허파, 심장. 그럼 왜 바울은 의로움의 보호대를 입으라고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가 의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구주로 예수 구주를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때 저와 여러분은 의의 선물을 받았다. 아멘.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는 의로움의 선물은 나의 의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그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로움.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추구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말로만 막 줄줄줄줄줄줄 막 성경 외우는 게 그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삶 속에서. 아, 난 그렇게 못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성화가 있다. 아멘. 계속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도 바꿔지지 않은 것 같은데 천만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럼요. 아멘. 바꿔지고 있어요.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 본문에서 의로움은 무엇이냐? 응? 언제 어디서나 앞에서 어디서든지 사람 앞에서 어디든지 그 모습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 의로움은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의 태도 그리고 생각, 행동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율에 의해서 주장될 때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는 결단이 필요해요. 순종하는 모습, 결단. 한때는 죄를 향해 기울이고 순응했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까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아직 머물러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딱 결단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어쩌다가 내가 미혹의 영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오늘 바뀌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거.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간대듯이 마음을 주께로 집중해야 돼요. 마음을. 죄를 기뻐하고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상황 속에서 변명하며 자기를 합리화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호심경을 입고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사람의 허파와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허파는 우리 인간을 환경 속에서 아주 톡톡한 방법으로 연결시키며 줍니다. 사람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허파를 통해서 들이마시고 또 뱉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고 또 우리 각 사람은 세상을 유지되도록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가 심하게 오염되면 특히 요즘과 같이 미세먼지가 가득한 상황 속에 숨을 쉬면 호흡기 질병에 걸리고 몸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서 거하고 불의하며 부정적인 환경 속에 살아갈 때 그런 환경을 호흡하는 우리의 영혼도 영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죄 자녀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퇴폐적인 문화를 즐기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들을 잊은 채 세상을 들여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은혜로운 대화가 넘칠 입술을 가지고 거짓말과 농담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헌담을 내뱉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오면 몇 주 지나봐요. 그 사람 데리고 막 헌담을 하니 이 교회에 머물 수가 있나? 어? 머물 수가 없어. 건전하지 못한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죄와 음란으로 가득 차 인터넷 사이트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타락의 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모셔 들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떤 호흡을 내뱉고 있습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인생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내뱉는, 들여마시고 내뱉는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 집사로서 성도로서 내가 먼저 예수 믿는다면 그들 앞에서 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허파 역할, 심장 역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쓰디쓴 태도를 내뱉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감사의 태도로 내뱉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분노와 고통을 내뱉으십니까? 아니면 친절한 위안을 내뱉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과 사랑을 내뱉으십니까? 정직하게 영의 호흡을 돌아봅시다. 영의 호흡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세상에 내뱉는 호흡도 세상으로부터 들여마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득 차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호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불어넣어 주셨던 호흡은 완전히 순수하고 맑은 생명의 호흡이었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입김을 삶 속에서 호흡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이 심장과 허파를 지키기 위하여 호신경을 입었듯이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삶의 기운과 분위기를 입으십시오. 아멘.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의롭지 못한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다 각자의 기질과 성품, 사람 인생관들이 다르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예요. 한 형제 자매예요. 의로움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마시고 그 내뱉는 험담 때문에 그 사람의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이 주시는 삶의 기운과 분위기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며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드립시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분위기가 여러분을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가 되었음을 사실로 인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